자, 박청룡. 선생님 봤는데, 일단 우리 청룡이 과제 잘 냈어요. 근데 점수가 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자, 그래서 사과하는 표현 배웠는데요. I'm sorry. I'm sorry 하면 되겠고요. I'm sorry. Okay,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m요? I am의 줄임말입니다. 저거 왜 그래서 까먹지, 요새?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읽어보세요. I am sorry. Okay, sorry의 뜻은 미안. 뭐 미안 뭐 미안이야 그냥? 미안해. 미안해요 이런 뜻이야. Sorry의 뜻은 미안하니야, 죄송스러운. 그렇구나. 오케이, 무슨 시예요? 단어는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고 시라고 합니다.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시예요? 무슨 시기는 어떤 시지? 어떤 미안한, 어떤 죄송스러운. 자,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로 네. 바꿔줄 때 쓰는 게 어떤 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주면 합쳐서 어떻다로 바뀝니다. 네. 오케이. 이것도 그래서 외워야 돼. 여기에 비동사 있네요. 네. sorry만의 뜻은 이런 미안한, 뜻이지만, 죄송스러운. am sorry의 뜻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으니까 어떻다 되니까 뭐가 돼요? 미안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가 미안하다. 되죠. 미안한다가 됩니까? 미안하다. 어떠니 어떻다. I의 뜻은, 아이. 나는, 내가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I am sorry가 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뜻을 사과하는 뜻이 되고요. sorry의 뜻이 뭐라고요? Sorry요? 미안한. 무슨 죄송스. 시라고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오케이, 그러면 그는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미안하다. 그는 미안해 한다. 그는 죄송스러워 한다. 내가 읽어보세요. 보내겠네. 읽어보세요. He is sorry. He 그는 is sorry. 미안합니다. He is sorry. He is sorry. 오케이, 얘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 몇 가지? 세 아니 두 가지 세 가지인데요. 아세 가지구나. am, 또, is, and 또, are.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런다. 원래 모습이 비동사라서 비동사라고 한다고요. 얘들의 뜻두 가지. 이다 있다 이다 또는 있다 있다란 뜻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이다 오케이, 어떤 미안한, 어떻다, 미안하다, 어떤 이다, 어떻다. That's okay. 뭐라고요?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해도 되고 또 뭐. 또 뭐. 이거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It's okay. It's okay. That's It's okay. 오케이.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겠어? 이치는 청룡아, 네. I am이 뭐의 줄임말이었냐? 응? I am의 줄임말이었어. 그럼 it's는 뭐의 줄임말이겠냐? 이치엠?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 It is okay. It is okay. Okay의 뜻은 괜찮은.
무슨 씨? 어떤 상황? 괜찮은 상황.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어떤 씨지? 어떤 씨 앞에 또 뭐 보여? is 가 뭔데? 비동사 합쳐서 뭐가 돼? 어떠니? 뭐로 바뀐다 했어? 어떻다. 그럼 is okay의 뜻은? is okay의 뜻은? 괜찮아. 괜찮다. is의 뜻은? 그것. 그래서 it is okay의 뜻은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상대방이 뭔가 내 발을 밟는다든가 이랬어. 그럼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I'm sorry라 그러겠지. 네. 어 그랬더니 아 뭐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런 거야? That's okay. That's okay.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말 잠깐만 이게 뭐였지?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거다. 3학년. 너 전번 시험에서 점 찍는 거 다 안 해서 줄임말에다가 원래 틀린 거야. 아, 네. 너 괜찮니가 뭐였어요? 읽어보세요. 이거 써있는데 못 읽어요? 뭐지? Are you okay? 뭐라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읽어보세요. You're... 아니 웃지 말고 똑바로 읽어. 그만 웃어. 뭐가 그렇게 우스워. 읽어보세요. You are okay. 읽어보라고. You are okay.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겠어? 너는 괜찮다 라는 말이겠지. 네. 오케이의 뜻은 또 물어봐야 돼? 괜찮아. 뭐? 오케이 뜻이 뭐라고요? 괜찮아. 무슨 씨? 어떤 씨? 앞에 또 뭐 있어? 비동사.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아니까 어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are가 맞겠지. 네. 자, you are okay는 묻지 않는 말이란 말이야. 그냥 누가 어떻다 누가 다야 이건.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란 말이 아니고 넌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you are를 뭐로 바꾸면 you are를 뭐로 바꾸면 읽으라고 are you okay are you로 바꾸면 뭐하는 느낌이 들어?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그래서 너는 괜찮다는 뭐였는데?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고 써있잖아. 너는 괜찮다는 뭐였는데? Are you are okay. You are okay였는데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뭐로 바꿔놨어? Are you okay. Are you okay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는 괜찮니는 뭘까? 그는 괜찮니 만들기 힘들면 알았어 그래. 그는 괜찮다는 뭘까? 그는 괜찮. 어떤 남자 한 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디? 어? He라고 하잖아. He. 네. 그럼 그는 괜찮다가 뭐겠어? 그는 괜찮다. He's okay. He's okay. 그럼 그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은 뭘까?
그는 괜찮니는 뭐라고요? He 이게 he로 뭐예요? 아니요. 그는 괜찮다. 읽으라고 다 써놨어. 그는 괜찮다. He is okay. 그는 괜찮다. He is okay.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었는데 he랑 같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는 is니까 그는 괜찮다. 네. 내가 아니고 읽으라고. 그는 괜찮다. He is okay. 그럼 그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은 뭐라고요? Is he okay 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는 괜찮니? He is를 is he 하니까 묻는 말 만들고 you are를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만들었네. 이거 이렇게 바꾸네. 바꾸니까 묻는 말 되네. 네. 어? 그러면 그녀는 괜찮다는 뭐야? 그녀는 괜찮다. 그녀는. 어떤 여자 한 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학교에서 마르고 딸토록 했겠다. 6학년이면. 그럼 그녀는 괜찮다는 뭐겠어? She's okay. She's okay. 그럼 그녀는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는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제 she okay. 너는 미안하다는 너가 영어 뭐야? You 그럼 너는 미안하다는 나는 미안하다는 뭐야? My? I겠지. 뭐, my, 나의야? My는 나의인데 나의 미안하다 얘기하냐? 나는 미안하다는 뭘까? 아까 했어. 첫 번째 문제, 문장. I am sorry였잖아. 그럼 너는 미안하다는 뭘까? 이거 뭐? 아, you랑 is랑 같이 써? 응? you랑 같이 쓰는 게 is야? 비동사? 너는 미안하다 써놨잖아 읽으라고 너는 미안하다 you 이게 뭔지 몰라? are너는 미안하다. You are sorry. 그럼 너는 미안하니는 뭐겠어? 넌 미안하니는 뭐겠어? 너는 미안하니는 뭐겠어? 아니 이거 못 읽어 이거 R잖아 R Are you? You sorry. 아까 계속 가르쳐줬어 너는 미안하다 읽으라고 제발 좀 소리 내서 너는 미안하다 아 이거 못 읽어요? 너는 미안하다 You are sorry 넌 미안하니?
너는 미안하니 못 읽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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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괜찮니 읽어봐 너는 괜찮니 여기 있는데 너는 괜찮니는 뭐야 아니 이거 못 읽어 이거 정용아 이거 너는 괜찮니 너 괜찮냐 물었는데 난 괜찮대 다시 공부하고 와. 예.